안녕하세요, 에우로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든 레티오라고 해서 황금 비율이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황금 비율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1대 1.618 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거는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건축물이나 그 조각, 그 다음에 미술, 뭐 여러가지 분야에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학적 가치로서 수학적인 어떤 비율로서 사용했던 수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학자들이 이 수치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부니치는 자연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꽈배기, 쉽게 얘기하면 달팽이에 이런 어떤 꽈배기가 이렇게 돌아서 나오면서 달팽이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 달팽이가 갖고 있는 이 꽈배기가 황금 비율이다. 또는 조개에 새겨진 어떤 특정한 무늬들이 이래 있답니다. 특정 무늬가 이래 있는 조개들의 무늬를 보면 이것이 또 황금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어떤 삐리삐리삐리한 파랑새, 삐리삐리삐리한 파랑새. 증명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황금 비율로 디자인 분야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수학적으로 계산된 비율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피부니치 시퀀스 그래가지고 그래서 피보니치 시퀀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피보니치 시퀀스의 원리가 뭐냐 하면 숫자를 배열하는데 조금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피보니치 시퀀스는 숫자를 앞에 있는 두 숫자를 합해서 그 다음 숫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1이 있습니다. 1이 있는데 앞에 두 숫자가 없죠. 더하면 0, 0입니다. 0. 두 개를 더하면 1. 또 이 두 개를 더하면, 이 두 개를 더해주면 2. 또 이 두 숫자를 더하면 3. 5. 이렇게 숫자를 배열을 시키면 13이죠.
이렇게 숫자를 계속해서 배열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가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하면 뒤에 있는 숫자를 앞에 숫자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를 1로 나누고요. 3을 2로 나눕니다. 5를 3으로 나누고 8을 5로 나누고 13을 8로 나눕니다. 자, 잠깐 계산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삐리삐리삐리한 파랑새 삐리삐리삐리한 파랑새. 자, 이렇게 1.6이 나오죠. 그 다음에 13 나누기 5가 아니고 삐리삐리삐리한 파랑새 삐리삐리삐리한 파랑새. 1.6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나열된 숫자를 계속 나누다 보면 그 몫이, 나누어진 값의 몫이 1.618 이하로 나눠지는 숫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삐리삐리삐리한 파랑새 삐리삐리삐리한 파랑새. 그래서 만들어진 게 황금 비율이라는 건데요, 이 황금 비율을 도형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형으로 옮기면 1 사각형이 하나 있죠. 이 사각형과 또 사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1입니다. 1. 하나 1. 그러면 여기가 2죠. 2. 2가 되는데 이거를 2가 되는 이걸 정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3이 되죠. 이 길이는. 여기 2가 되니까 2, 1, 3. 또 이거와 같은 정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그럼 야가 3이 되죠. 3, 3, 4, 5 해. 또 이 면과 같은 정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야가 5가 되고 5, 6, 7, 8이 됩니다. 그죠? 또 8과 같은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8, 9, 10, 13이라는 또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삐리삐리삐리한 파랑새 삐리삐리삐리한 파랑새. 그러면 여기서 13입니다. 13, 15, 21. 21에 해당하는 또 정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꼭지점과 대각선 두 개를 잡은 이 선을 이렇게 이어주면 이런 꽈배기 같은 나선형의 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나선형의 원을 얻을 수 있는데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를 만들어 보는데 여기 플래시에서는 제자 삐리삐리삐리한 파랑새
삐리삐리삐리한 파랑새. 네. 플레이스테이션 왜 까다롭냐 하면 사각형을 그려 놓잖아요. 사각형을 그려 놓으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게 비트맵 이미지라서 그렇거든요. 비트맵 이미지인데 여기에 보시면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요 맨 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모양이 있어요. 그 요걸 보면 객체 드로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오늘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없어지죠? 자, 원을 그려야. 자, 이렇게 원을 그리면 이 원이 해당하는 영역에 이렇게 사각형 하나 또 만들어지죠. 자, 이게 없이 이걸 꺼놓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아까 객체 드로잉 하는 걸 없앴죠. 없앤 상태에서 그리면 이렇게 비트맵 이미지처럼 점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점처럼 나타나고 하나는 사각형으로 테두리가 딱 감싸져 있습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원이라는 이거 자체를 하나의 개체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플래시에서 이렇게 점처럼 나타나는 이거는 비트맵 이미지라고 그래가지고 영역이 원으로서 구성은 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객체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하나의 목적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요렇게 안 돼요. 대신에 자, 스테이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객체에 객체라 하는 영역이 표시 안 되는 경우 영역이 표시 안 되는 경우 살짝 요 그 셀렉터를 갖다 대면 셀렉터 뒤에 이렇게 원호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걸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플래시에서 제공하는 아주 강력한 기능인데 요렇게는 되지만 선택을 했을 경우 일부분으로 선택하게 되면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영역을 하나의 목적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피보니치 시퀀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선형의 고리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사각형 안에 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쪽 꼭지점에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 사각형을 꽉 채우는 그런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얻어진 원을 모으겠습니다. 한 군데로. 이렇게 해서 정렬. 삐리삐리삐리한 파랑새. 삐리삐리삐리한 파랑새. 선택하고요. 요거 선택하고요. 삐리삐리삐리한 파랑새. 삐리삐리삐리한 파랑새. 파부니치 시퀀스에 해당하는 원과 사각형 문호를 그려봤는데요. 요걸 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파랑새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블루버드 지난 시간에 했었던 파랑새 요 놈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라이브러리에서 지금 파일이 블루버드와 골든 레티오크 한 두 개의 파일이 올라와 있으니까 라이브러리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블루버드냐, 골든 레티오냐. 골든 레티오에는 지금 아무것도, 몸통 가는 게 있네요. 삐리삐리삐리한 파랑새. 골든 레티오에는 삐리삐리한 파랑새. 라이브러리에서 갖고 옵니다. 그리고 요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사이즈를 줄여주는데 자, 이 글을 그릴 적에 원칙은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걸 가지고 와서 땡겨와서 해야 되는데 그래 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점을 만듭니다. 원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원이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원을 가지고 복 하나를 알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하나가 똑같이 복사가 되겠죠. 요거를 변형을 합니다. 여기에 곱하기 여기 곱하기 1.618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커지는 원이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에 대한 윤곽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원 하나하나가 개체이기 때문에 가에 있는 것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컨트롤 브레이크를 해줍니다. 수정 분리 하는 거 있죠? 이걸 컨트롤 B입니다. 이걸 컨트롤 B를 해주게 되면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비트맵 이미지가 됩니다. 이렇게 비트맵 이미지가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선 하나하나가 별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지울 수 있거든요.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요 선이 지금 두 개가 안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을 살짝 붙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꼬리 있는 부분에 요게 지금 꼬리 있는 부분에 요 부분이 지금 없어진 것 같아서 요 부분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골든 레티오로 만든 그 황금 비율을 이용해서 삐리삐리 날개를 한 파랑새. 그러면 이번에는 삐리삐리 새 날개가 한 아니라 파랑새 새 몸통이 아니라 새의 날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블루버드에 가서 날개 하나를 갖고 오겠습니다. 사이즈를 50% 예,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량은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 이건데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렇게 골든 레티오를 이용해서 황금 비율을 이용해서 만드는 제작한 이미지와 그냥 손으로 뚝딱뚝딱 해서 만드는 이미지랑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날개를 지금 달리 만들었기 때문에 요 날개를 비슷하게 교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든 레티오 황금 비율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요 똑같은 이미지를 일러스트에서는 구현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일러스트에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